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8일 춘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2022년 춘천시장 출마를 결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경험과 대한석탄공사 사장 재임 시 3년 만에 2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린 경영 능력을 춘천 발전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선구적으로 개척해온 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에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방형 데이터 결합 플랫폼에서 중소 벤처 스타트업들이 저렴하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지역 기업으로 뿌리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 내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 금융기관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겠습니다. 도시가 개발 계획의 핵심 기준을 지역 내 균형 발전으로 하겠습니다. 운명동별 교육, 주거환경, 돌봄 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우리 춘천의 모든 시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